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건물에 대해 육안으로 하는 1차 안전진단이 시간이 쫓겨 허술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급기야 1차 진단에서 거주해도 괜찮다고 판정받은 아파트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즉시 대피해야 하는 위험 건물로 바뀌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직후 1차 안전진단에서 거주해도 괜찮다는 적합 판정을 받은 흥해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60여 가구 160여 명의 입주민들은 포항시의 안전진단 결과를 믿고 살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인 2주 초 2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 기초 부분의 균열이 심해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건물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들은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 사이로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벽도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파트 기둥의 절반가량이 이렇게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건물에서 주민들은 포항시에 괜찮다는 말만 믿고 한 달 넘게 살아온 겁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우리는 좀 뭐 방치를 할까? 방치는 아니지만은 그 상태를 우리는 모르고 지내왔고.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만에 하나 지진이 나서 지금 밑에 기둥이 다 파손이 됐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것 같아요. 더구나 건물 기초가 파손된 현장도 주민들이 직접 찾아낸 것이어서 안전진단이 부실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자꾸 이제 계단 쪽에 내려앉는 게 보였었거든요. 저런데도 괜찮은가, 막 기반만 내려앉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실한 안전진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주해도 괜찮다고 판정받은 다른 아파트의 주민들도 혹시나 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 우리 눈으로 볼 때에 이래 좀 이게 이래 보고막 한다고 하는 게 안 보이고 근성근성근성거리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포항시는 건물 외관에 이상이 없어 구조 안전 진단에서 제외된 경우라며 처음부터 모든 건물에 대해 구조 안전 진단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점검을 하면은 한 개 하는데 한 달씩 소요되거든요. 빨리 모아 보면 주민 이주 대비 조치도 초기에 모아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 나온 부실한 안전 진단이 지진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개항 10년째를 맞은 포항 영일만항 누적 물동량이 92만 5,613 TEU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일만항의 경우 지난 2009년 개항 첫해 물동량 5,257 TEU를 시작으로 자동차 수출, 화물과 포스코, 포항 철강공단 물동량 확보 등으로 처리량이 증가했고 지난해 10만 3,659 TEU를 달성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배후단지의 물류센터가 완공되고 인입철도가 준공되면 올해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이 12만 5,500 TEU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 안전과 경제, 복지로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영일만 관광특구, 옛 포항역 복합개발 등 각종 사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접목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도시 도약을 위해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과 영일만 3산단 로봇 융합 클러스터 조성, 천억 원 규모의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자투리 시간 거래소와 아이 행복 도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어린이 미술관과 독서 캠핑장, 청소년 문화의 집 등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꼴찌를 한 경주시는 올해를 청렴 실천 문화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청렴도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우선 이달 안에 청렴도 조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을 의뢰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청렴도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 공무원들은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도 금품 향응 수술을 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청렴 서약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경주시는 전체 75개 시 가운데 꼴찌를 했습니다. 울릉도를 친환경 녹색 섬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차 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전기차 142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전기차 60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섬 전역에 전기차 급속 충전기 22기 설치를 완료해 전기차 선진국인 노르웨이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췄으며 전국 최고인 대당 2,500만 원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하늘을 보이며 꽤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이 되면서 하늘은 흐려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이 되면서 흐려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이 5에서 6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에는 몸에 수분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세안이나 샤워 후에는 보습제 꼭 발라주시고 수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섭취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맑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영하 3도, 포항이 영하 2도, 경주가 영하 4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포항이 6도, 경주가 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1도, 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 중부해상 먼바다에는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해상 먼바다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포항시 공무원들이 모은 420만 8천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울진군 공무원 일동 1,430여만 원, 울진 메디칼 약국 이성봉 대표 500만 원, 수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 직원 일동 100만 원, 신화전기 이재근 씨 30만 원, 대경건설 주식회사 박경진 씨, 장보고 수산 서봉여 씨 각각 20만 원, 팔도 수산 이임순 씨 15만 원, 축산면 경정일리 경로회 10만 원, 웅진 수산 이재현 씨, 동해수산 박순우 씨 각각 10만 원, 축산면 박창근 씨, 박윤석 씨 각각 10만 원, 축산면 박사멸 씨, 유정미 씨 각각 5만 원, 축산면 이주연 씨 5만 원, 장혜정 씨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고용 중인 시간제 근로자 1,20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다. 이는 전체 전환 대상 심사자 4,700여 명 중 25.5%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최근 5차례에 걸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유치원 방과 후 강사와 초등 돌봄 강사 등이 대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 급식보조 업무직 등은 전환에서 배제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밖에 파견직이나 용역직 형태로 근무 중인 청소직원 등 1,768명에 대해선 오는 6월까지 직접 고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농기계를 운반해서 세척, 공유일 임대 원스톱 서비스로 확대하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 건수는 2,092건으로 전년도보다 180%, 이용일수는 2,929일로 전년도보다 173%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공휴일에도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51종 260대의 농기계를 올해는 땅속 작물 수확기와 덩굴 파쇄기, 전동과잉 등 7종 24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